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죠. 범죄를 예방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임입니다. 이 영화 같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 영화같이 이렇게 될 수는 없고 비슷하게는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는 앞으로 발생할, 그러니까 미래의 범죄죠. 미래 범죄의 때와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능한, 그래서 probabilistic한, probabilistic한 crime. 그리고 input 데이터는 과거 범죄의 기록이죠. 그죠? criminal history가 되겠죠. history가 되고, 이제 주변 변수, 범죄가 발생했던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 그죠? 이거로 데이터. about client.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범죄가 발생했던 시각, 그리고 상황, 뭐 이런 것들, 뭐 폭행 사건, 강도 사건, 절도 사건, 뭐 각종 어쨌거나 형사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건들이 발생했던 그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데. 그 데이터는 일단 제주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웃풋은 당연히 그거죠. 앞으로 발생할 듯, 그러니까 가능한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probabilistic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디스트리뷰션을 작성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제주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맵플립 파이플라스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재밌겠죠? 같이 한번 앞에 몇 단계의 코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